미나리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완전 좋아요. 싫어하는 게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과자미가 저렇게 있구나. 오, 맛있겠다. 자, 먼저 가져가십시오. 많이 가져가세요. 토마토 많이... 뭐가요? 뭐가 문제죠? 내려놓으세요. 토마토 많이... 뭔가요? 뭐가 문제죠? 내려놓으세요. 뭘요? 과자미 한 조각 내려놓으세요. 아, 둘 자르, 아까 자른 거 아니었습니까? 햇님 씨가 통으로 다 하나 가져가. 아이고 과자미 좋아. 아이고 과자미 좋아. 아이고 보드라 와라. 야, 미나리야 좋아가. 저도 미나리 거의 뭐 한 트럭씩 먹거든요. 미나리. 마나 미나리. 꿀 한 군데. 우와. 농사 짓다가 새참으로 나온 느낌도 있어. 어? 약간 오일. 그냥 다 좋아할 것 같아. 어르신들도. 아 근데 여기는 진짜 한 입씩 먹으면 끝나네요. 그래서 이거 지금 빨리빨리 시켜야 돼. 저 친구들이랑 너무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아, 아 일반인 친구들하고 다르죠? 저희도 다른 게스트들이랑 많이 다릅니다. 네. 저 고기 식으면 안 되거든요. 고기 먹자. 고기 네. 먹어야 돼요. 고기 먹어야 돼요. 톡톡 쪘는데 야, 제일 큰 거 찍으시네요. 톡톡 쪘는데 야, 제일 큰 거 찍으시네요. 역시 다릅니다. 같이 먹으니까 좋네. 화이팅 있으니까. 어때요? 오, 감탄사 막 나오네. 살치살 스테이크. 부드럽다. 약간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하고 약간 드라이에이징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 나잖아요. 수비드를 해서 겉에가 바삭하게 되네요. 수비드를 해서 겉에는 이제 굉장히 고온으로 거의 튀기듯이 이렇게 구워가지고. 아, 튀기듯이. 네. 그러니까 튀긴 것 같긴 아. 수비드. 하나 드세요. 왜 못 드세요? 수비드. 지금 몇 개씩 먹은 거죠? 지금 몇 개씩 먹은 거죠? 하나씩. 하나씩 먹었어요? 아, 네. 두 개요. 두 개요? 네. 두 개? 세 개요. 세 개요? 몇 개 드셨어요? 한 개요. 한 개가 될 거예요. 어? 한 개가 될 거예요. 어? 너 몇 개예요? 전 두 개째입니다. 너 몇 개요? 두 개요. 세? 한 개 세? 많이 드세요. 아니 여기 눈치 안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눈치 안 주는데. 이거 먹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좀 덜어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건 웬일이야. 아 덜어주고 나가져가려고? 다 덜어주고 나가져가려고? 다 덜어주고 지금 먹어보니까 아, 지금 보통 이런 게스트 처음이긴 해. 보통은 다 여기는 진짜 그냥 먹네요 이런 느낌인데 이분만 이쪽에서 달라. 어머 위에 게 적게 들어가고 올라가나 봐. 어머 가리비 지금 드세요. 지금이에요. 아 지금이야? 그래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니? 너무 맛있어요. 마늘종이 들어있어서 약간 식감도 마늘종이 딱 붙어지고 약간 진짜 여기가 다 양식이 약간 한식과 약간 그렇게 딱 끼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먹기도 부담이 안 되는 엄청 고소하네. 새우 오일 파스타. 아 약간 이게 한국식이야. 어? 애호박이 들어가고 이런 게 그래서 부담이 덜한가 봐. 너무 좋은 게 약간 한쪽으로 확 오일이면 약간 느끼하다 이런 공식을 좀 깨고 나오는 음식들이라 난 너무 좋은데요? 약간 더 대중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걸 오일로 하면은 조금 뭔가 토마토 파 죄송해요. 죄송해요. 문세현 씨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이거 이제 무조건 전쟁이야. 먼저 떠야 돼. 이래서 먹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혼자 하는구나. 늘 하나의 통으로 드시는 분이 나눠 먹으려니. 나눠 먹는 거에 대해 익숙하지 않긴 해요. 약간 스피디하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쁘게만 먹은 것 같아서. 헐. 어우야 얼큰하다 얼큰해. 아니 이렇게 근데 저거 제가 신난 이유가 같이 끝까지 먹어주니까 너무 좋아요.